이번에 해볼 것은 이벤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유토로 찬스 타임, 말 그대로 그냥 캐시 아이템을 할인해서 파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다음 PC방 이벤트, 90시간 이벤트고, 뭐 주요 사항으로는 블랙키보 12세트하고 메포 3만 앱솔랩스토미 메가버닌 폭풍 성장의 피야 요정도 될 것 같거든요. 코인하고 하하 다음 레이디스 플레어 드림 익스프레스 간단하게 캐시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이동 다음 올라올라 간단하게 끈기의 숲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서 올라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마그라그 감시탑 말 그대로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오케이. 아파트 쌓기 그런 거고, 러쉬는 예전 게임 알투비트 같이 그냥 피하면 되는 거고. 다음 몬스터 피라미드 간단하게 몬스터를 쌓으면 된다. 그렇죠? 오케이. 사우라 전설의 기원 이것도 뭐 상시했던 건데 캐릭터를 골라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다음 마왕필로 현재 코인이 100개밖에 안 모아지는데요. 이 보스를 잡게 되면 코인 120개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는 100개에서 220개까지 가능하겠죠. 하루에 220개. 이것은 이제 사냥하면 나오는 건데 몬스터 버스터즈. 간단하게 아이언 호그가 나온다. 굳이 상관없이 그냥 리본드즈 잡으면 되는 거고. 머시맘이 나온다. 점프 머시맘이 공격하면은 주황버섯이 죽으니까 그리고 패스 주니어 네키는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다음 메가번 1부터 129렙까지 1 플러스 2로 해가지고 랩업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 코인샵은 뭐 할 필요 없고 코인샵은 코인샵이고 유트로 오디세이 핑알지 업적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은 코인을 주는 것이지요. 다음 유트로 명예용사 명예용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코인 승급하는 것인데 그죠? 그냥 승급하면 뭐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공마버프 뭐 일반 몬스터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러장하고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는 감성 경험치 뭐 이런 류를 올리는 거고 롤러장은 코인을 모으는 이제 잠수 채널이지요. 코인샵은 코인샵이고 이렇게 이벤트 나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하하하하